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국가 발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보령시 대천일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제58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예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지회에서 주최한 이번 스피치 대회는 국립인복, 자유수호, 평화통일 등 우리 사회의 건전의식 함양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가 펼쳐졌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3명으로 총 9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사의 지도교사에게 지도자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나와서 후련했고 상을 타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대회로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애국심을 담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